배구 선수부터 연예계까지의 학폭 관련 사건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커뮤니티에 동방신기의 윤호윤호와 관련된 미담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입니다. 지난 17일 한 커뮤니티에는 윤호윤호 선행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창시절 윤호윤호가 학폭 피해자를 도왔다는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윤호윤호와 중학교 동창이었다며 증거사진으로 졸업앨범 사진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작성자는 요새 연예인이며 운동선수며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오는데 저 또한 잊고 살았었지만 중학교 시절 당했던 학교폭력이 떠올라 글을 써봅니다. 라며 친구들이 모진 장난을 하거나 심지어 때려도 말 한마디 못하고 화도 못 내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중학교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는데 같은 반 한 친구가 제 팔에 상처를 냈고 저는 워낙 바보 같아서 그게 학교 폭력인 줄도 모르고 장난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라며 자신의 학폭 관련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어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폭력을 당한 것보다 더 괴로웠다고 말한 작성자는 같은 반도 아니어서 친하지 않은 제게 팔을 보고 잡더니 그 자식이 그랬냐며 혼내줄까라는 뉘앙스로 한마디 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큰 힘이 되었고 무사히 학교도 졸업하였으며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다고 윤호윤호의 미담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는 TV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위로운 친구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라며 스포츠계 연예계에서 학폭 관련 사건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호윤호의 미담을 공개했습니다. 동방신기 윤호윤호는 1986년생으로 2003년 동방신기로 데뷔했으며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호윤호는 성실한 성격과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임하는 성격으로 유명하며 최근 미니 앨범 2집 누아르를 발매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20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알려진다는 게 신기하고 뭔가 소름 돋는다. 윤호윤호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윤호윤호랑 훈련소 동기였음 열정적이고 TV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멋있었어요. 인생은 윤호윤호처럼 살아야 될 듯. 그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 진짜 멋있는 남자. 윤호윤호는 파도 파도 미담만. 저런 단순한 말 한마디. 저런 게 진짜 큰 힘이 되더라. 와 진짜 멋지다. 어쩜 저렇게 한결같을까 사람이.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